시청자 여러분, 정윤아입니다. 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? 어제 말복을 넘겼는데 그래도 아마 초소는 넘겨야 좀 이렇게 그 낮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오늘은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그 만세를 부르던 와 진짜 우리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. 일제강점식이 36년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아픔이 많았습니까? 참 그 아픔을 함께 이겨냈던 민족인데 지금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. 남북한이 영토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서로 못 본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8.15 해방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또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뻐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통일이 되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역사교육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. 제가 북한에 있을 때 8.15 해방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. 11년제 의무교육을 거치면서 북한에 자라는 아이들은 8.15 해방에 대해서 지금도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다 잘 아시죠? 네, 김일성이 8.15 해방을 일으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30세 어린 장군이었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30세 어린 나이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걸세출의 용장이다. 김일성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조선의 태양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. 북한의 교과서에 보면 실제로 그 교과서나 또 김일성 연구실 이런 데 가면 그 도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 도록이 벽에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가나 그런 연구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여기에 맞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일생 일대를 다룬 성화 그림이 있는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을 그렇게 신격화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날조된 이런 역사를 아예 그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뭐 성장하는 과정 모든 것 이런 것들 다 신격화를 시켜놨는데 7세에 김일성이 1912년생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7세 때 3.1 만세운동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답니다. 김영직, 아버지 김영직과 함께. 여러분 여기서 좀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실 텐데 북한의 그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정말 한 줄만 딱 나와요. 한 줄. 그것도 이제 사진이 요만한 사이즈의 사진이 거기 딱 있거든요. 유관순 열사 그 사진이. 그러면서 유관순이라는 열사도 있었다. 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깜빡 졸고 일어나면 만약에 그 문장을 지나쳤다.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그러나 안중근 열사도 있었고 뭐 유관순 같은 이런 소녀도 있었는데 우리가 해방을 맞지 못했던 이유는 김일성과 같은 이런 훌륭한 걸세출의 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뭐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그 정말 실제로 현존했던 우리 항일투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농락이죠 이거는. 김일성이어야만 했다 이런 겁니다. 마치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완전히. 그러면서 또 한글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한글은 누가 창제하셨죠?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셨잖아요.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시했다.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인민이 쓰는 이 평양 문화어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 언어인 이 조선어는 북한은 조선어라고 하니까요. 조선어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언어를 다시 찾아주신
우리 위대한 수련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이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계승 발전시켜 주시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, 여러분. 그러니까 훈민정음, 마치 훈민정음이 그누들을 이렇게 초성처럼 나가듯이 그렇게 모음과 자음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처럼 알려줘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훈민정음이 이렇게 쭉 나올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아, 뭐 완벽한 단어가 생기거나 문장이 생긴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게끔 착각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훈민정음을 우리 시령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언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단계에서 이렇게 계승발전시켜서 인민들에게 더 쉬운 언어를 또 더 문화적이고 정말 특별한 이런 언어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수령님께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만들어주셨다.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걷잡아야 될지 바로잡아야 될지 참 모르겠죠.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태종, 태세, 문단세 이런 걸 막 애들이 외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제가 신분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북한은 고려까지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고려 때까지만 가르쳐주지 조선 역사는 정말 듬성듬성이에요.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명성왕후 사건도 뭐 민비씨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, 그러니까 이게 사건 사건을 이렇게 인물에 집중해서 가르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대왕이 뭐 누구고 몇 대왕이 누구고 뭐 이런 거 모르고 수양대군은 알아요. 육사신에 대한 것도 알고. 그러면서 이제 뭐 수양대군도 굉장히 비판을 하죠. 뭐 조카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수렴청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까거든요. 그리고 이성계도 고려를 뒤집어 엎은, 고려를 반란으로 군사정변으로 뒤집어 엎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나쁘게 가르쳐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, 조선 역사 500년을 하면서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? 이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자기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발달될까봐 아마 두려워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아니 역사를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습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 역사에 대한 거는 고대에서 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교과서에서 막 자세하게 풀진 않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대충 넘어가는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김일성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니까 김일성 외에 뭔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막 생기면 안 되고 뭐 또 김일성 외에 막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다 보니까 오로지 김일성, 김정일만 특별한 사람이고 뭐 신이 내린 일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 교육 자체가 그냥 큼직큼직하게 뭐 가르치긴 가르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고 또 해방 직후의 역사는 완전히 왜곡됐고요. 예. 그 다음부터는 뭐 모든 것이 6.25 전쟁도 대한민국이 먼저 발발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8.15 해방을 우리 민족이 동시에 남과 북이 지금 맞고는 있지만 북한의 아이들은 이 8.15 해방이 김일성이 일으켜준 그리고 김일성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준 이런 날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뻐는 하지만 뭔가 지금 진실이 왜곡된 이런 8.15 해방일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서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책임감이나 의무, 사명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북한의 아이들이야 뭐 뭔 잘못이 있습니까? 독재정권 유지하려고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싹 다 그냥 정말 역사를 농락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죠.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8.15 정말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기쁘고도 정말 감격한 날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속에 8.15에 대한 그 감격했던 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
정말 우리가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그런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8.15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. 더위 조심하십시오.